오늘 소개할 신기술은 일본의 회사 스켈레토닉스의 로봇수트입니다. 스켈레토닉스는 사람과 로봇의 협력을 촉진하고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로봇슈트를 중점으로 한 기술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제작 중인 로봇슈트는 착용하면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따라 움직입니다. 이로 인해 슈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훨씬 더 높은 힘과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이동하는 작업 등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거나 보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로봇 슈트는 주로 산업 현장, 건설 현장, 물류 작업 등에서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 활용됩니다. 또 놀이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나 무대 공연에서 더욱 화려하고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네요. 스켈레토닉스의 목표는 로봇 기술과 인간의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적인 로봇 슈트 개발과 혁신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켈레토닉스의 어라이브는 약 2.7m 높이의 동력학 외골격입니다. 일본 회사인 스켈레토닉스가 최신 외골격인 어라이브를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우리의 움직임의 범위와 기능을 확장시키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창조하여 인류의 진화를 지원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대한 로봇 형태의 외골격은 미래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0년 창립 이후로 수상 경력을 지닌 발명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여 착용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로봇 슈트의 구조. 스켈레토닉스는 미러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움직임을 복제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외골격은 기계적 및 전기적 구성 요소를 착용자의 몸과 연결하여 움직임을 부드럽고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로봇 외골격의 미러 기술은 인간의 움직임을 동기화하는데 전기 시스템 대신 링크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인간보다 크거나 작은 로봇과 함께 원격으로 작동합니다. 기계와 전자, 즉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결합하여 손가락의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로봇은 더 높은 정확성으로 움직이고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로봇의 디자인은 중요합니다.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가벼운 무게가 필요하고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팀은 로봇 외부의 강화 수지 FIP를 사용했습니다. 회사는 로봇의 기본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맞춤형 외관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스켈레토닉스 로봇 슈트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로봇 기술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우리 삶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